여기는 그냥 기분 좋아지는 곳이네요. 오, 얘 눈 너무 예쁘다. 안녕. 저는 이렇게 그냥 거닐면서 즐기는데 이런 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내려가는 이곳 한 곳만으로도 올 가치가 있다,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이런 곳에 내가 올까 말까 고민했다니. 저 이거 먹으러 왔어요. 에스페토스라고 정어리 꼬치구이거든요. 숯불에 구운 거여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말라가 근교 여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터미널에 와 있고요. 여기 기계로 버스 티켓을 구매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카운터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아침 터미널의 모습. 해가 아직도 안 떴어요. 지금 8시 좀 넘었거든요. 아침이 늦게 오나 봐요. 내려갈 때는 오른쪽에 앉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멋진 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려와. 네르카, 8:30 네르카. 네, thank you. No, perdón, perdón. Nerca directo, compañero. Ah, okay, okay. Sí, lo he dicho antes. Okay. Nerca, compañero. 버스 아니고 이거래요. 아니, 네르아행 버스가 두 대가 있으니까 이게 뭐 약간 루트가 살짝 다른가 봐요. 네르하? 네르카. Yeah. Gracias. 10분 되니까 딱 출발하네요. 정확하다. 이제 내려하러 갑시다. 여러분, 저기 해보세요. 하늘이 완전 황금빛이에요. 저는 여행 중 보낸 일출일몰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라가를 벗어나니 주변이 온통 산이네요. 아침부터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좋습니다. 아침에 먹었지만 그래도 입이 심심하니까 사과 먹으면서 갈게요. 주로 빨간 사과를 많이 먹는데 이번엔 푸른 사과를 샀어요. 여행이 길어질수록 이상하게 시고 상큼한 게 땡기더라고요. 네르아에 거의 도착할 때쯤 프리일리아나라는 사인이 보이는데요. 네르아 근처에 위치한 예쁜 마을인데 저는 오늘 프리일리아나를 먼저 둘러보고 네르아를 구경하려고요. 마지막 정류장인 네르아에서 잘 내렸고요. 저기가 제가 버스에서 내린 곳인데 프리일리아나 가는 버스는 내린 곳 길 건너 맞은편에서 타면 된다고 합니다. 버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 버스 같은데? 지금 뭐가 왔어요. 버스가. 버스. 버스 타는 게 뭐가 돼요? 올라. 올라. 그라시아스. 나. 이쪽에 앉을까? 티켓 현금 주고 샀고요. 여기 보니까 시간 나와 있네요. 이 시간 보고선 놀다가 다시 내려와로 건너오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일리아나로 출발. 리그 쪽에 흰색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기 같은데 프리일리아나. 타고 가면서 보는 풍경이 너무 좋다. 프리일리아나 왔다. 또 공사해. 저 가는 데마다 공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놀아봅시다. 제가 타고 온 버스 이따가 또 저기에서 타고 내려와 가면 될 것 같아요. 와 예쁘다. 저는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전망대 쪽으로 가볼게요. 우선은 시작부터 예뻐요. 여기가 사진 많이 찍는 장소라고 하는데 사진은 나중에. 와 예쁘다. 어떻게 뒤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이 한적함이 사라지는 건가. 단체로 오셨나 보다. 엄청 좋다. 여기 전망대까지도 많이 안 멀다 그러더라고요. 구글맵으로는 7분 나와요. 그러니까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느려도. 계속 올라가 봅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올라가도 힘들어요. 어우, 집에 이런 거 해놓는 거 너무 예쁘다. 그죠? 화분도 예뻐. 이런 감성. 집집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그리고 이런 장식도 예쁜 것 같아요. 다 예쁘지 지금. 그라나다부터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바닥에 장식을 해놨어요. 그냥 돌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 문양을 넣어서. 여러분 오르는 동안은 좀 조용하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말하는 게 조금 힘드네. 그렇다고 여기 힘든 길은 아니에요. 와. 나도 집에다가 이렇게 화분 가득 놓고 살고 싶다. 베란다에 화분 놓는 거 말고 집 앞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전망대가 나옵니다. 와 나도 땅을 보고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자 와 너무 평화롭고 좋다. 저 하얀 집들 따닥따닥 예쁘죠. 여기가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한대요. 산토리니랑 약간 느낌은 다른데 그래도 비슷해. 여기 무슨 식당 같은데 여기 뷰가 또 죽이네요. 구름, 하늘, 바다, 집. 색깔이 너무 예쁘죠. 와 여기 내리막길 있는데 여기도 너무 예쁘다. 전망대에서 조금만 가면 내리막길이 있는데 와 여기 뷰가 정말 장난 아닌데요.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전망 죽인다 진짜. 여러분 아까 그 전망대보다 여기 아래로 내려오면 보이는 이 뷰가 훨씬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무튼 여기 아래까지 꼭 내려오세요. 조금만 걸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그냥 기분 좋아지는 곳이네요. 이렇게 오래 볼 게 아닌데 계속 오래 봐도 이러다가 오늘도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저 이런 좁은 길 좋아하잖아요. 걷기만 해도 힐링인 이곳. 단체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가길래 저도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뭐가 있는 거지? 계단 너무 예쁘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살까? 완전히 평화롭고 이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예쁘죠? 내려오다가 왼쪽을 딱 봤더니 이래요. 집집마다 아주 화분을 너무 예쁘게 놨어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관광객들 오는 거 싫을 것 같아요. 와 예뻐. 너무 예쁘다.
고양이. 얘 눈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아, 저기서 뭐 전망이 또 있나 본데요. 사람들 있는 데. 앞에 한국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돌아갈게요. 아, 이렇게 가는 게 리프네. 여러분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문 색깔이랑 식물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끼니 놓쳐. 항상 그래요, 제가. 너무 이런 거 보는 데 빠져가지고 끼니 놓치고 또 막 급하게 먹고. 이런 작은 마을은 막 어디 명소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보는 것들이 그냥 다 즐기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이런 데가 좋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편하고 부담감도 들하고. 바스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해야 될 것도 많고 볼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막 그거를 다 봐야 된다는 그 생각에 또 궁금하니까 안 볼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그냥 거닐면서 즐기는데 이런 데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더 이쁘네. 내려와서 보니까. 작은 마을에 있는 과일 가게. 오렌지 나무도 있네요. 이제 세비야 가면 또 오렌지 나무 엄청 보겠죠? 갑시다. 빨간 대문과 파란 대문.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엔 보라색 대문. 별거 아닌데 재밌어하죠? 원래 여행 나오면 이래요. 관광객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 도착했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거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이런 문이야. 내려올 때 보니까 보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 오시면 저 문양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너무 예뻐요. 관광객 장난 아니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피신하자. 저희 꼬마기차 보이죠? 일단 시간 되면 저거 타볼까봐요. 여기 대충 봤지만 그래도 저거 타면서 보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저는 정류장 근처에 있는 여기에서 밥 먹으려고요. 예, 검색해 왔어요. 여기 맛있다 그래서. 지금 옆으로는 이런 뷰가 있고요. 자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딱 한 자리 나왔어. 너무 감사해. 저는 블랙 스파게티 먹으려고요. 여기 먹물 스파게티가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주문했고요. 맥주 먼저 마셔야겠습니다. 우선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너무 맛있어요. 반대편에 앉아야 제가 뷰를 보면서 밥을 먹는데 화면의 영상미를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저 말라가가 너무 예쁜데 말라가에 이상하게 정이 안 가요. 말라가 와서 되게 잘 자라게 좀 기분 상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그 도시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사소한 거예요. 아주 유치하고 사소한 거. 근데도 몇 번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그냥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말라가 패스할 걸 그랬나? 그 생각이 살짝 들었다가 그래도 여기 오니까 기분 좋네요. 지금 꼬마기차 지나가서 바로 화면을 돌렸어요. 여러분 파스타 나왔는데 양 장난 아니게 많아요. 오, 그리고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겠다. 살 대박 될 것 같아. 맛있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의자를 옮겨 앉았어요. 약간 싱거워. 난 그래서 너무 좋아 지금.
소금, 후추 다 있거든요. 후추만 조금 뿌릴까? 아래 소스가 또 있다. 버무려서 먹어야 되겠다. 아래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이것만 맛을 한번 볼까? 토마토 소스 너무 맛있어. 은은의 맛이. 이 집 음식 잘하네. 이거 하나만 딱 먹었을 때 완전 제 스타일인 레스토랑이에요. 맛있어.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야외가 좋기는 한데 12시 넘어가니까 너무 덥네요. 그래도 지금 기분 완전 좋아. 완전 행복해. 아주 잘 먹었습니다.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여기 가격도 너무 착해요. 11.9유로 나왔습니다.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다. 아주 좋았다. 밥 먹고 나왔는데 꼬마 기자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딱 타면 좋은데.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아서 여기 조금만 더 둘러보고 버스 타고 내려와 가겠습니다. 여기는 안 올라가 봤던데 새로운데 한 바퀴 돌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예쁘다. 어쩜 색감이 여기랑 딱 어울려. 여기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산뷰 보러 가겠습니다. 와, 여기서 바라보니까 또 와, 예쁘다. 또 다른 느낌. 좋아요. 저렇게 절벽에도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저기 꼭대기에 있는 집은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겠다. 아무튼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이쁘죠? 바닥봐. 바닥이 예술이구만. 여러분, 여기 프리리아나는 2시간이면 충분히 다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까지 하면 한 4시간? 정말 부담없죠. 네르하나 말라가 오시면 여기 꼭 와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너무 괜찮다. 이런 곳이라면 종일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그네틱 있는데 저는 얘 샀어요.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큰일 났다. 내려와 가는 버스 사람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해? 타고 갈 수 있겠죠? 와, 이 시간에 많이들 돌아가는구나. 지금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줄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 꽉 차서 서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타서 다행이야. 미안하, 안녕. 나중에 또 올 날이 있겠죠. 오늘 너무 잘 놀았어요. 여기서 몇 시간 안 놀았지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나중에는 친구랑 같이 와야지. 여러분, 15분 걸리네요. 네르하에서 프리일리아나까지 15분 걸려요. 충분히 서서 올만하고요. 이제 네르하를 둘러봐야 되는데 날씨 너무 좋다. 어떡해요 여러분, 좋습나요? 아니, 오늘 날씨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라나다에서 잠깐 만난 한국인이 여기 네르하랑 프리일리아나를 갔다 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하나도 이쁜 줄 몰랐대요. 그래서 나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너무 예뻐 보여. 네르하는 제가 구글맵에 저장해놓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둘러볼게요. 그리고 해안가 마을 많이 봐서 이제 지도 볼 필요도 없네요. 방금 공원 있는 데서 계속 직진하면 바닷가가 나와요. 여기는 뭔가 아기자기하게 이쁜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바닷가 쪽으로 가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가는 길에 상점들이 쫙 있어서 심심하지는 않네요. 안에 들어가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이런 상점들 쇼핑하기엔 좋겠다. 여러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짠! 예쁘죠? 저기는 조금 이따 가보고 우선은 네르하 오면 꼭 가봐야 한다는 그곳에 가봅시다. 와, 여기는 진짜 날씨 좋을 때 와야 되겠다. 어두우면 이 느낌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나무 봐요. 머리가 다 위로 솟았어. 여러분 지금 이곳이 유럽의 발코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 동상 보이시죠? 이분이 스페인 왕 알폰소 12세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유럽의 발코니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네르하는 이곳 한 곳만으로도 올 가치가 있다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면이 흔들렸는지 이해해 주세요. 반대쪽도 볼까요? 바람 장난 아니에요. 반대쪽은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 저기 아래 해변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저긴 또 어떤 무드인지 한번 봅시다. 수영은 안 하지만. 근데 저거 보니까 수영하고 싶어진다. 이런 바다라면 수영하고 싶다. 너무 재밌어 보여. 너무 행복해 보여.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냥 딱 보기에 그렇게 느껴져요. 네르하 진짜 대박이다. 유럽의 발코니 정말 최고입니다. 어떡해.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이런 곳을 내가 올까 말까 고민했다니. 어제 좀 고민했었거든요. 말라가를 제대로 못 봐서 말라가를 하루 더 볼까, 오늘. 여기로 올까 고민했는데. 말라가 뭐야? 여기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와, 왜 유럽의 발코니인지 바로 납득이 돼. 진짜 좋다. 여기는 오늘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해변가로 갑시다. 바다 색 좀 봐. 장난 아니야. 저기로 내려가 볼게요. 예술입니다. 와, 장난 아니. 여러분 여기도 누드로 있는 사람 있어요. 아, 깜짝 놀랐네. 아무튼 저는 저기 앉아서 아까 싸가지고 온 주스 마실게요. 되게 궁금해 이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너무 궁금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 다 들어있거든요. 과연 맛은? 대박. 슈퍼마켓에서 파는 주스가 이 정도 퀄리티라고? 장난 아닌데? 와, 너무 맛있다. 스페인 좋은 나라네. 아니 너무 맛있어요. 슈퍼마켓에서 산 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아쉬우니까
한 바퀴 돌고 가자 이제. 성당 있네요. 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말라가로 돌아가는 버스 6시 40분으로 예약을 했는데 좀 빨리 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말라가로 돌아가서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볼까 봐요. 여기가 네르아 에스파냐 광장이래요. 구글맵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네요. 바람 분다. 뒤돌아보니까 이런 시계탑도 있고요. 시계탑이 엄청 심플해. 그런데 예뻐요. 네르아랑 프리리아나는 이렇게 당일치기 여행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 안 봤지만 그냥 오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당일치기로 편안하게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르아 버스 정류장에 왔거든요. 여기 말라가 가는 버스 있는데 4시 40분에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가는 길에 보이는 대성당 탑이 너무 예쁘네요. 제가 와보고 싶었던 카페에 도착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간단히 먹고 숙소 들어갈게요. 빵 진짜 맛있겠다. 맛있는 거 많네요. 제가 또르타 로카스라는 거를 먹을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모양이 이거 같아. 와, 여기 분위기 좋아요. 지금 받아가지고 갑니다. 자리에 앉아서 먹을게요. 카페 꼬메체 시켰는데 설탕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아무튼 또르타 로카스 말라가 전통 디저트래요. 엄청 달다 그러는데. 네, 공간이 좁아서. 아, 맛있겠다. 설탕 덩어리예요. 여기 위에가 완전히 설탕 덩어리네. 근데 기분 나쁘게 단 게 아니라 맛있어요. 딱딱하니까. 되게 기분 좋은 달달함. 딱 봐도 엄청 달게 생겼죠? 위에 이게 완전 설탕 덩어리야.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이건 페스츄리래요. 엄청 단데 맛있어. 커피랑 먹으면 딱이에요. 안에 커스터드 크림까지 들어있었어요. 단거 집합체 완전 솔솔똥. 짜잔, 하니 좋죠? 넓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다. 숙소 들어가서 짐 정리 좀 하고 나왔어요. 오늘이 말라가에서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제가 또 검색해둔 데로 가서 간단하게 뭐 좀 먹도록 할게요. 숙소에서 버스 타고 조금 떨어진 데로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무섭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여기 근처에 되게 맛있는 식당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가게거든요. 자리 많네. 손님 많다 그랬는데. 저 이거 먹으러 왔어요. 에스페토스라고 정어리 꼬치구이거든요. 이거 되게 별미래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요. 정어리 구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숯불에 구운 거여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숯불 맞죠 저거? 라임을 뿌려볼까요? 조금만 뿌리자. 너무 많이 뿌리면 생선 맛이 좀 덜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꼬리도 다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볼게요. 엄청 고소하다. 근데 너무 짜다. 짜요. 짜. 맛은 있어. 완전 맥주랑 먹기 딱 좋다. 당근 구워서 완전히 끈끈하고 야들야들하고 이번엔 꼬리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소금만 뒤뿌렸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이거 먹으려고 이 야밤에 여기까지 왔다.
말라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약간 안 좋은 경험한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제가 약간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여행을 하면 되게 사소한 것에 되게 좋아하고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해. 혼자여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구랑 같이 여행하면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혼자 여행하면 그렇게 사소한 것에 약간 마음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러네요. 정어리 꼬치구이 아주 맛있습니다. 말라가 오시면 이거 별미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먹고 잘 자고 내일 룬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라가에서의 일정은 마무리.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전 다 먹고 갈게요.